최근에 복순이가 야행성이냐는 질문을 받았었는데요. 당당하게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새벽에도 활발하게 움직이는 복순이. 낮과 다름없이 활동적인 모습입니다. 일반적으로 토끼들은 야행성으로 알려져 있지만 인간과 함께 생활하는 반려토끼는 인간에게 생활 패턴을 맞추곤 합니다. 복순이도 마찬가지로 제가 활동하는 낮에 많이 움직여서 제 생활 패턴에 맞춰 밤에는 휴식을 취할 줄 알았는데 새벽에도 이렇게나 활발한 모습이네요. 터널의 위치가 마음에 들지 않는 복순이. 들썩들썩 터널을 치우려는 듯 울고 흔듭니다. 터널을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또 착각했나 봅니다. 복순이의 마음은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테이블과 의자 사이에 껴서 꼼짝않는 터널. 아무리 움직여보려 해도 소용없으니 많이 답답할 텐데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집요하게 터널을 공략하는 복순이. 드디어 터널을 옮기는데 성공했습니다. 아, 터널 뒷공간으로 다니고 싶었던 거군요. 의지를 꺾지 않고 성공해내는 복순이를 보니 자아성찰을 하게 됩니다. 저는 무언가 꾸준히 하고 마무리까지 잘 해내는 것이 정말 힘들더라고요. 터널 뒷공간에 길을 터놓고 뱅글뱅글 방 안을 돌아다닙니다. 이번에는 속도를 내 방 안을 뱅글돌다가 어이쿠 터널 입구로 돌진해버렸네요. 어색하게 다시 돌아옵니다. 괜히 바닥도 핥아보고요. 심기일전에서 다시 출발합니다. 이번엔 반대 방향으로 들어가서 짜잔! 나오는데 성공했어요. 초반에 복순이가 터널을 물고 흔들 때는 터널을 싫어해서 그런가 했는데 자꾸 보고 있으니 복순이 나름대로 놀이공간을 만들어낸 것처럼 보입니다. 복순이의 발걸음이 신나 보이는 건 기분 탓일까요? 복순이의 터널 놀이는 밤새 끝날 줄을 모릅니다. 밤새 신나게 방 안에 뱅글뱅글 돌던 복순이가 의자 아래에서 쉬고 있습니다. 이렇게 잠깐씩 눈 뜨고 멍을 때리거나 저금통 자세를 하고 눈을 붙이긴 하는데 10여 분밖에 안 되는 조각잠을 취해도 에너지 넘치는 부분이 신기합니다. 저는 8시간 숙면의 목표인데다가 오래 잠을 자도 하루가 피곤한데 말입니다. 먹이 피라미드 최하위의 동물로서 어쩔 수 없이 진화한 부분인데 인간 입장에서는 토끼의 짧은 수면은 괴로운 일일 것 같습니다. 제게 17살 복길이라는 토끼가 있었는데요. 사지가 마비돼 혼자 움직일 수 없어 40분마다 자세를 바꿔줘야 했습니다. 새벽에는 2시간마다 자는 아이를 깨워 자세를 바꿔줬었는데요. 긴 잠을 자지 못하게 하는 것 같다며 마음 아파했었습니다. 어쩌면 복길이도 충분한 잠을 잘 수 있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나면서 이렇게 돌봤던 때가 그리워지기도 하네요. 밤새 돌아다니던 복순이가 아침이 되자 본격적으로 휴식을 취합니다. 그리 긴 시간은 아니지만요. 이런 패턴이 제 시점에선 초록력처럼도 보입니다. 관찰을 해보니 확실히 낮에는 휴식 자세를 자주 취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완벽한 야행성인데 낮 시간을 제게 방해받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생활에 맞춰 활동해주는 복순이가 고맙기도 하네요. 홈캠으로 자연스러운 모습을 촬영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뜻밖의 반성과 거울 치료, 자아성찰을 하는 중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